포항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인 포항 북구의 아파트 매매 건수가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상당수가 외지 투기 세력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입니다. 동부지사 연결합니다. 박영훈 기자. 네, 포항입니다. 네, 부동산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자금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라는 지적이 많은데 실제로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자고 나면 집값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오른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지나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는 사람 10명 가운데 7, 8명은 포항 시민이 아닌 외지인입니다. 투기 자금이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의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인 포항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묻지마식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포항의 신규 아파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KTX 포항역 인근의 2인 지구입니다. 아파트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가 한창입니다. 2,100여 가구와 1,1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2개가 들었습니다. 4km가량 떨어진 이곳에도 1,800 가구가 넘는 신규 아파트가 공사 중입니다. 이들 3개 신규 아파트의 거래량은 부동산 과열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규모가 큰 A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 건수는 포항시가 파악한 것만 1,112건, B아파트 역시 900건에 이르고 C아파트도 700건이 넘습니다. A아파트는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량 1위를 기록했고 B와 C아파트도 5위 안에 자리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누굴까? 포항시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분석했더니 A아파트는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 가운데 66%가 외지인이었고 B아파트는 85%, C아파트는 81%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투기 세력에 자금이 몰리면서 분양권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프리미엄, 즉 웃돈이 더해져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최근에 들었는 것은 1억이 넘는 걸로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팔게 되면 결국은 포항 시민이 그 아파트를 사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비싼 아파트 사겠죠. 나중에 팔 때는 그 가격을 받겠습니까? 비정상적인 부동산 과열 현상은 결국 아파트에 입주할 포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은 고스란히 포항 시민들이 따앉게 되고 자칫 포항시 북구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도 포항 시민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포항시도 부동산 불법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포항시는 분양권 전매의 상당수가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통해 거래되고 있고 불법 정료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황을 포착이 되는 부분은 자금 흐름 부분을 이제 제출을 받고 이런 부분을 해서 정황이 있다 하면 세무서나 경찰서하고 공조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불법 거래는 명확한 탈세 행위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예정입니다.